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JHS 페달스에서 제작되는 네. 펜서 커브 V2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고요. 저희가 첫 회부터 해가지고 쭉 달려오면서 JHS의 페달들을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그렇죠. 근데 점점 추세가 뭐냐면 작아지고 있고 이 사이즈로 모든 이펙터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게 좀 이 친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요폼에서는 나오죠. 네. 이렇게 사이즈가 계속해서 나왔고 가장 왕성하게 페달을 쏟아내던 시기에 MXR을 좀 보는 느낌도 있고요. 굉장히 이 통일성을 주면서도 그 사운드 퀄리티는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개의 트루버킷 브리게이드 칩 내장으로 1000ms까지 딜레이 타임을 조절할 수 있는 펜서 커브 V2는 전작이었던 V1.5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딜레이 사운드 특성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도 더 작아진 사이즈로 연주자의 편의성을 높인 페달입니다. 펜서 커브 V1.5는 2011년 출시되었던 펜서 아날로그 딜레이라고 있었어요. 은색으로 커요. 이 좋은 기능을 유지하면서 개선사항을 수정한 페달이었어요. 1.5가. 근데 펜서 아날로그 딜레이의 절반 크기였어요. 근데 이제 펜서 커브 V2는 펜서 커브 V1.5의 절반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해서 펜서 아날로그 딜레이의 4분의 1 사이즈로 네. 사이즈를 줄이면서 기능은 극대화한 네.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펜서 커브는 아날로그 딜레이 팬이 요구하는 탁하면서 끈질기게 리핏되는 딜레이 사운드들을 완벽하게 구현한 페달이고요. 100% 아날로그 버킷 브리게이드 칩이 사용되었으며 아날로그 딜레이에서 기대하기 힘들었던 1000ms의 긴 딜레이 타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토날 리콜 같은 경우도 버킷 브리게이드 칩을 사용하면서 딜레이 타임을 굉장히 길게 아트반도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런 장점을 아날로그 딜레이임에도 불구하고 긴 딜레이 타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일 것 같습니다. 틸트 스타일의 액티브 EQ 노브를 사용해서 보다 정교하게 톤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탭템포 기능과 더불어서 4개의 포지션, 레티오 컨트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티오 노브를 사용해서 4분음표, 8분음표, 전8분음표, 세리단 8분음표 로 리듬을 설정할 수 있고 다른 이펙터와 조합하여 무한하게 확장시킬 수 있는 페달입니다. 네. 이 사이즈로 나온 다른 페달들과 같이 익스프레션 페달 사용 시 페달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어 뛰어난 네.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딜레이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컨트롤부터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압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한 개의 익스프레션 페달 인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 딜레이 타임을 조절합니다. 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딜레이 시그널의 비율을 조절합니다. 네. 레티오, 4개의 서브 디비전을 이용하여 딜레이의 리듬을 조절합니다. 네. 피드백, 딜레이의 피드백을 조절하고요. EQ, 틸트 스타일의 액티브 EQ를 조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들어보시죠. 잠시만요. 엄청난 지금 그쵸? 앰프가 폭발할 뻔했죠 네. 방금.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잘 만드네. 그쵸? 이게 뭐 갑자기 뭐 치다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요즘 확실히 좀 아날로그 딜레이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 사운드 추세라는 게 그리고 약간 예전에는 아날로그 딜레이와 디지털 딜레이 경계가 확실했다면 요즘에 나오는 아날로그 딜레이 이 친구만 해도 어두운 느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명료하고 디지털 딜레이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아날로그 딜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믹스를 조금만 더 줘볼게요. 네네.
잘만 들었네. 잘만 들었네. 그리고 이 JHS 친구들이 딜레이에 이런 고양이과 동물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네요. 핑크팬서를 시작으로 럭키캣. 그렇죠. 럭키캣도 그렇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딜레이는 팬서. 고양이과인가요? 그런 느낌이에요. 어. 저희가 EQ를 한번 만져볼게요. 네. 그 전에는 어땠죠? 다시 한번 좀 비교해 볼까요? 아,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화사해지네요. 어, 톤, 그렇죠? 톤적인 것 같죠? 한번 가볼게요. 음표를 바꿔보죠. 네. 이전에는 많은 연주자들의 페달보드 위에 대부분 비슷비슷한 딜레이들이 올라가져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딜레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이 잔향을 선택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잔향이 물론 그게 아날로그 딜레이의 매력이겠지만 되게 인상적이고 다른 아날로그 딜레이에 비해서 해상도가 높아요. 네. 높고 아까 은총 씨도 잠깐 언급을 해줬는데 어둡지 않고 좀 화사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정말 쓰기 편한 거는 디지털 딜레이가 좀 그쵸? 그런 소리 성향이 이제 잡기 편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쓰면 쓸수록 아날로그 딜레이의 매력에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 아날로그 딜레이를 또 뭐 지금 저도 그 뭐 물론 이제 폴리문을 메인으로 쓰고 있긴 네. 하지만은 지금 체이스 블리스 이제 토날리콜도 쓰고 있는데 쓸수록 쓰면 쓸수록 자꾸 아날로그 그 사운드에 되게 매료가 되더라고요. 확실히 그리고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디지털 사운드로 이제 잡는 것도 매력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디지털 딜레이와 아날로그 딜레이 둘이 섞어졌으면 또 그게 엄청난 그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딜레이를 먼저 걸고 그 뒤에 아날로그를 걸어요. 그래서 약간 말리게 소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썼을 때그 효과가 되게 막 뭐라 해야 될까요? 막 훨씬 더좀 풍성하게 들린다 해야 되나? 근데 예전에는 아날로그 딜레이가 뭔가 약간 디지털 딜레이에 비해 뭔가 그러니까 사실 다른 건데 뭔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느낌이 좀 예, 뭐좀 있었죠. 딜레이 타임도 짧고. 예. 일단 그게 좀 제일 컸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보완이 돼 버리니까 아날로그 딜레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진정한 좀 전성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도 좀 많이 그러면 들어요. 뭐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디지털 딜레이에 아날로그 딜레이 모드도 꼭 첨부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요즘에는 아날로그 딜레이가 좀더 대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역시나 JHS만의 매력을 뿜뿜 뿜어내는 그런 이펙트였던 것 같고요. 은총 씨 먼저 한 줄평. 아, 네. 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JHS에서 고양이를 그리면 다 믿을 만합니다. 이렇게 드리고 싶네요. 이건 좀 솔직히 좀 놀랐는데요. 많이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장점을 작은 케이스에 담았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날로그 딜레이예요. 누가 들어도 아날로그 딜레이지만 아날로그 딜레이에서 아쉽게 느껴셨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시킨 페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딜레이에서 아날로그를 하나 써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장 좋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왜냐하면 가격이 이제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아트반이라든가 체이스 블레스에 비해서 굉장히 거의 반값이죠. 그쵸?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접근성 자체가 좋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진짜 좋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네. 할게요. 하나, 둘, 셋! 9.0, 9.0. 예,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2019년 쏟아지네요. 명기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고, 저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저도 저는 좋아요. 이펙터를 다시는 사지 않겠다. 굳은 결심을 했던 것들이 2019년에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굉장히 독특한 이펙터가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